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이케고요. 오늘 주가는 2.2% 밀렸습니다. 뭐 37만 8천 원에 마감이 되긴 했는데 지금 시간으로 38만 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오늘 시장이 움직임이 뭐큰 날도 아니었고 특히나 이제 코스피 종목들은 하루 종일 힘이 빠지는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 캔들 뭐 어차피 윗꼬리를 더 길게 뽑아주고 시가 대비 오늘 종가가 그렇게 많이 밀린 게 아니거든요. 38만 원 위로만 마감을 시켜줘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종가가 뭐 30만 9천 원에 끝나도 미장이 좀 뜨고 만약에 그러면 대부분 1,000원, 2,000원은 올려주니까 뭐 오늘 종가가 그렇게 크게 뭐안 좋은 종가다 이렇게 보기에는 힘들 것 같고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번 주 초반은 반도체 쪽에 조정이 좀 예상이 된다. 주 초반은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2차전지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2차전지 쪽이 반등을 보여줄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어차피 메인 업종들 여기 하나 더 하면 바이오인데 오늘 2차전지랑 바이오가 둘다 이제 좀 좋았죠. 그리고 지금 시장은 여전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장주들, 주도주들 중심으로만 좀 움직임이 강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테마 쪽 움직임도 오늘 거의 뭐 많이 나오지 않았고 끼케봤자 뭐 곡물 좀몇개 이렇게 올랐던 거를 제외하면 개별주들 위주의 시장이었고 대형주들 일단 양극재들이 오늘 강세턴을 좀 보여줬습니다.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포스코 그룹주들이 힘을 좀못 써주고 있긴 한데 LNF도 오전에 이제 시가 띄우고 쭉 밀리다가 반등을 좀 유의미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2차전지 분위기가 크게 달라진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반도체도 한 1, 2거래일은 더좀 조정이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오늘 저녁에 뭐 테슬라가 좀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은 한번 정도는 더 강세의 움직임을 오늘처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케는 오늘 움직임은 거의 뭐 그냥 하루 종일 시간만 보내는 느낌이었는데 한화성이 오늘 반등을 좀 보여줬죠. 지금 6거래일 동안 캔들 똑같은 자리에다가 갭도 다 메꾸고 결국에는 갭 메꾸니까 바로 이제 반등이 또 나오죠. 그다음에 레이크도 오늘 양봉이었죠. 지금 좀 밀려나 있는 전고체 애들은 위쪽으로 반등 캔들을 좀 만들어 줬는데 이 캔은 가격 라인을 그냥 위에 붙여놓고 얘는 여기서 올려도 여기서 올려도 여기에서 올려도 다른 종목들보다 더 위에 지금 포지션을 잡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연기금 매도가 조금 나왔는데 투신 쪽이 커버가 되는 그 정도의 수량이었고 사모펀드 지금 중요한 거는 어쨌든 사모펀드죠. 사모펀드가 빨간불을 보여줄 때이 캔은 대부분 다 양봉이 나옵니다. 오늘 키움 쪽 매수의 4,000주인데 뭐 이것도 수량 자체가 너무 미미해가지고 크게 의미 부여하기는 힘들다. 외국인 매도가 지금 5거래일 나왔습니다. 결국 이 캔가 지금 수급주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사모펀드가 일단 힘을 써주긴 해야겠지만 그때 외국인의 도움이 필요하긴 해요. 5거래일 동안 외국인 매도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 이제는 외국인들도 매수턴을 한번 할 때가 할 타이밍이 됐다라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뭐 에코프로비엠 같이 양극재 대장주들이 움직이면 이 캔은 좀 흐름 자체가 미적지근합니다. 뭐 한농화성이야 뭐 약간의 뭐 테마 형태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친구고 그 다음에 레이크는 가격이 이제 너무 많이 밀렸기 때문에 그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가격 라인을 위로 올려줘야 그래야 전고점 도전이 다시 한번 가능해지는 포지션. 제가 이 지금 위쪽으로 이렇게 막혀있기 때문에 이 위로 넘어와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캔들은 나쁘지 않아요. 만약에 오늘 이 시가 부분에서 막혀가지고 또 음봉이 나왔다? 그럼 이거는 아래쪽으로 음봉이 또 나오기 때문에 그 패턴만 안 나와주면 된다. 이야기를 금요일 날 드렸거든요. 오늘 다시 한번 기관 빨간불이 좀 들어와 줬다라고 하는 거. 이러면 전고체 쪽에 어떤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그 포지션이 나름 좀 긍정적이었다. 주가는 오늘 마이너스를 보여주긴 했지만 크게 주가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기는 힘든 그런 음봉이었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면 될것 같아요. 지금 뭐 바이오랑 2차전지가 막 이렇게 라이벌 구도를 만들고 있진 않거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힘을 주던 뭐 저PBR, 그 다음에 현대기아 이런 종목들이 힘이 좀 빠졌기 때문에 기관 쪽의 여유는 조금 생길 것 같아요. 지금 현대 기아도 마찬가지고 저 PBR 쪽에 기관 들어간 돈들이 꽤 있거든요.
얘네들이 좀 조정을 보여주면서 확실히 기존에 이제 H&G를 기관애들이 힘을 주고 있었는데 이쪽에 조금 더 돈이 몰리는 그런 흐름들. 이게 대장주들만 좀 많이 올라가지고 애매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이차전지에 대한 그 관점 자체가 좀 좋다라고 하는 거. 네, 그거는 우리가 좀 참고를 해야겠죠. 지금 어차피 업종 시장이거든요. 업종이 그냥 순환이 계속적으로 돌아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목 하나를 집중해서 보는 것보다는 일단 업종의 흐름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업종 안에서 좋은 종목들 혹은 이 업종 안에 내 종목의 포지션이 현재 어떤지 이런 식으로 큰거 보고 작은 거 보고 더 작은 거 보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난이도가 쉬워요. 내거 보고 시장 보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어려워집니다. 점점 더볼게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보고 안으로 조금씩 좁혀 들어가면서 하나씩 추려 나가면은 좋은 종목을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제 일단 지금 시장에 대한 뷰고, 질문 주신 게 있는지. 네, 지금은 좀 단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자리는 신고가 도전이 어쨌든 가능한 포지션의 주가를 위치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은 기존이랑 똑같이 좀 유지를 해도 될것 같고요. 시장이 막 밀릴 만한, 빠질 만한, 막 이렇게 무너질 그럴 시장의 포지션은 아니어가지고 굳이 딱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음봉일 때 분할 매수하는 거는 여전히 기존이랑 똑같이 대응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수학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거는 뭐 질문하셔도 상관없는데 다르죠. 예, 이게 예전에도 한번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에코프로, 이케, 에고, 에코프로랑 이케의 가장 큰 다른 점은 똑같이 액면 분할을 한다라고 해도 이케는 수량이 좀 메말라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유통 주식이. 근데 에코프로는 유통 주식이 메말라 있지 않거든요. 충분히 누구나 다 매수를 할수 있고 누구나 다 접근이 가능하고 유동성을 늘린다라는 느낌은 사실 덜하죠. 어차피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그냥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었고 이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식 수에서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약점이었죠. 이케의 약점은 유동성이 너무 좀그 매매가 쉽게 일어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 주식수도 적고, 호가에 관련된 물량도 작고, 일주당 가격은 비싸고. 근데, 에코프로는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이나, 이런 것들, 액면분할 굳이 하지 않아도 굉장히 잘 터지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런 식의 액면분할, 뭐,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면은, 에코프로는 너무 대형주 쪽의 액면분할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 뭐, 유명한 거는, 뭐, 당연히 이제, 좀 비교를 1대1로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예전에 뭐 삼전 같은 애들이 액면 분할했을 때, 예, 그럴 때는 뭐 주가가 바로 올라가지는 못하죠. 근데 그때는 이제 삼전 주가를 액면 분할을 엄청 많이 쪼개기는 해가지고 그때랑은 1대1 비교가 안 되겠지만 에코프로랑 이케의 액면 분할에는 좀 저는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게 이제 겉으로 볼 때는 에코프로한테 호재인 건 맞아요. 예, 호재인 건 맞는데. 그게 막 이케처럼 뭐 이런 식으로 주가를 막두배 넘게 올리고 그러기에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다는 거. 그냥 호재, 모멘텀. 주가 2차전지 올라갈 때 에코프로 뭐 액면 분할 더 이렇게 좀 올려주고 그런 거는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독자적으로 막 혼자 주도주 느낌 해가지고 막 에코프로가 60만 원, 120만 원, 뭐 120만 원 가고 이런 것들은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저는 개인적으로 에코프로보다는 에코프로 BM이 조금 더. 에코프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아직도 높아요. 그거는 늘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좀 불리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의 관점은 조금 다르게 보시는 거를 권해드릴게요. 지금은 무난무난할 것 같아요. 어차피 차트 가격을 위로 올려주고 내려주고 할때 반복적으로 그 가격을 또 찍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단기로 접근해도 크게 불리한 종목은 아닙니다. 추세도 굉장히 좀잘 지켜주고 있고 이제 뭐 캔들 하나만 옆으로 나와도 또 추세 갖고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니까 40만 원 넘어가는 거 한번 기대해 봐야죠. 지금 윗꼬리 한번 찍고 양봉 찍고 조정 준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넘어갈 때는 이제 한 번에 좀 넘겨줄 확률도 이전보다는 좀더 높다. 세 번째 트라이거든요. 네, 두번 트라이는 요즘 트렌드로 웬만큼은 다 실패합니다. 근데
세 번째 트레이 할 때는 나름 또 넘어가 주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기대를 좀 한번 해봐도 될것 같아요. 한노화성도 약간은 좀 반등을 보여줄 만한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차트 자체가 나쁘지가 않으니까, 2차전지 분위기도 괜찮고요. 3월이요? 3월, 상장이 5월이어가지고, 3월 제가 언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수화기. 지금 흐름은 그냥 무난무난해요. 이수학도 찍을 가격을 얼추 좀 찍긴 했거든요. 여기까지 찍었기 때문에 14,000원 지켜주면 언제든지 이제 위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지금 어차피 하단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단그 구간이랑 위쪽에서 이렇게 추세 맞고 내려오는 구간이랑 맞닥뜨리는 위치거든요. 이러면 아 이케도 이수학도 아 이제 양봉 한번 좀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관점을 넣어도 되겠죠. 그래서 오늘 질문 주신 거는 또 답변을 드린 것 같고요. 41일부터 예, 또뭐 모르죠. 내일 또 41만 원 찍을지 뭐 모레 42만 원을 찍을지. 이케가 한번 움직일 때는 등락률이 또 크게 나오니까 이제 좀 많이 쉬었습니다. 이게 캔들 보면은 양봉이 4개고 음봉이 8개예요. 그렇죠? 이럴 때 이제 양봉 하나 의미 있는 가격을 돌파해주는 양봉이 나올 때 이케는 힘을 좀 쓰니까 그런 것들 기대해보고, 사모펀드 같이 들어오고, 외국인이랑 같이 사모펀드 들어온다? 그러면 등락률 저는 괜찮게 좀 뽑아줄 것 같아요. 네. 오늘 요 정도로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도는 늘 분할 매도입니다. 저는 이케가 어느 가격까지 갈지 저는 모릅니다. 저도 데이터를 보고, 목표가를 중간중간 제시해드리긴 하지만, 뭐그 가격에 뭐 전량 매도해야 된다? 이런 식의 코멘트는 드리지 않아요. 그런 게 필요하시면은 다른 영상 보시면 됩니다.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이케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또 다른 단기 무료 종목들 같이 매매하실 수 있거든요. 오셔가지고 시장 좋으니까 같이 또 매매하고 또 수익도 다른 데서 내고 또 개별적으로 매매하시는 것도 수익 잘 내시고 하면은 지금 매매하는데 어려운 환경은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공략해 나가시는 거 권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